네, 현재 그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서 종자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곤 교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뭄저항성 그 작물 개발을 지난 한 30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작물은 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콩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벼를 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벼는 지금 세계 인구 75억의 거의 반이 주식으로 하는 그런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근데 우연하게도 이 벼라는 벼를 주곡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의 여러 가지 지금 그 영양 부족이라든지 벼 자체에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뭄 저항성과 질소 이용 효율이 높은 그런 벼를 개발하는데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장 단백질 측면에서 보면은 쌀이 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의 어떤 섭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쌀이 부족한 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비타민 A를 만드는 전구체인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카로티노이드가 전혀 벼에는 없어서 그 주로 이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어린이들이 처음에 쌀만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주로 야맹증이라든지 시력 약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쉬워서 실제로 유니세프에서 한 해에 2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그 비타민 A 디피션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쌀에 아무런 그 베타캐로틴이 없어서 밀은 쌀에도 물론 약간 있긴 하지만 알러지가 있어서 빵 알러지를 잘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빵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빵을 먹으면 배가 아픈 증세, 내지는 머리가 안 아픈 증세 이런 것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GMO라는 게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뭐 약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막연하게 유전자 변형을 시키면은 뭔가 우리 사람이나 혹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는 표현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에서부터 그 위험성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난 한 25년 정도 전 세계 70개국의 약 45억 명 정도가 GMO로 만들어진 식품을 섭취를 했는데 혹은 셀 수도 없는 동물들을 그 먹이고 했는데 사실은 그 GMO를 먹여서 그 위해성이 발생했다는 무슨 단서라든지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안전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거는 이제 뭐 알러지 정도? 알러지는 사실상 어떤 우리가 식품에서 쌀도 그냥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알러지가 있는 개인적으로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알러지 정도는 생길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GMO를 만들 때그 알러진 테스트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만일에 이 유전자를 발현을 시켰을 때 알러지가 혹시 유도될 수도 있는 그런 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아미노산 서열을 알러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위가 유사 부위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불편한 거죠. 예. 네, GMO 기술은 그 원래 그 생물체에 없던 유전자를 이 발현시켜서 새로운 표현형을 표출시켜서 만든 생물체를 얘기하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돌연변이 유기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와 구분이 안 됩니다, 거의. 돌연변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없던 그 생물체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표현형을 표출시키는 것은 GMO. 그렇지 않고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그 유전자의 일부 그 서열을 변화시켜서 정조준에서 변화시켜서 새로운 형질을 표출시키는 기술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제 GMO 기술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유에서 발생이 됐고 일부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일부 환경론자들이 자꾸 그걸 강하게 주장하니까 형성된 여론인데 편집 기술은 이제 기존의 돌연변이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실 돌연변이 육종이라는 게 지금 맨델 이후 맨델은 1865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약 250년 동안 돌연변이 육종을 계속 해왔는데 그거에 의해서 무슨 위해성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편집 기술도 돌연변이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밀 육종의 한 방법이고 그래서 덜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GMO 자체가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뭐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전자 기능 연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분자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타겟 분야거든요. 연구 분야. 그러니까 유전자의 기능이 알려짐과 동시에 그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유전자 기능 연구가 알려지게 되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바로 적용될 수 있어서 사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유전자 기능 연구에도 사용을 하지만 그 새로운 그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표현형질을 표출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사용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도에 유전자 편집 기술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크리스피알 카스9 시스템을 개발한 그두 연구자가 노벨 화학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라는 거를 그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GMO 기술에 대한 그 안전성 논란이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사실 상업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정도로 규제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용 가능성 측면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 훨씬 그 쉬워 보인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주로 많이 같은 기술로 아니 그 똑같은 표현형을 표출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식물 연구의 매력은 역시 그 새싹, 식물은 새싹이라다.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동물을 움직여서 추우면은 뭐, 그 따뜻한 데로 움직이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식물은 한번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일생을 마취하기 때문에 더우나 추우나 모든 스트레스를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건조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뭄 저항성 연구라는 게 건조 스트레스 메커니즘이
가장 정교하게 발달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고요. 예. 그래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그 장점, 우리가 볼때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별을 연구해서이기도 하지만 별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그 보는 즐거움을 주는 꽃과 나무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인구 반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그 쌀이 굉장히 저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아시다시피 그이빵 소비도 많이 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쌀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지금은 쌀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소비 그 식생활 식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쌀이 줄어드는 거지 뭐그 쌀이 맛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반전 매력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큰 거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식물은 어떤 세포를 배양해도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반드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개체가 발생이 되는데 식물은 어느 세포를 떼어서 배양해도 완전한 식물체가 만들어지는 능력. 영어로는 토티포턴시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연구가 동물 연구보다 용이한 유일한 그 캐릭터이면서 놀라운 그런 그 매력이죠. 역시 식물은 이 지구상에 들어오는 그 유일한 에너지 소스는 뭐죠? 태양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고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는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인풋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밖에 없는데 그 태양 에너지를 잡는 생물체가 식물이기 때문이죠. 다른 생물체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 대부분의 식물들과 약간의 미생물. 얘들이 태양 에너지를 잡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다. 우리는 이제 그게 서로 변하고 변하고 변해서 인체에까지 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은 식물이 처음 그 에너지를 잡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 대부분의 식물이죠. 예, 저는 그 식탁 위의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책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GMO와 유전체 편집 기술에 대한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역시 지금 아까 그 질문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식물이죠.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니까. 태양 에너지를 잡아주는 아주 고마운 생명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은 빵으로 먹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인간의 탄생이라고 볼수 있죠. 인간의 탄생이 정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탄생에 의해서 비로소 지구의 환경이 망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네, 저는 거대한 식물원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내 식물원.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그 그린하우스 가스가 계속 방출이 된다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금성처럼. 금성은 지금 뭐 200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CO2로 꽉차 있고. 그런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작물 재배라든지 식물 성장이 좋지 않은 여건으로 갈 테고, 따라서 거대한 쇼핑몰 같은 그 그린하우스 내에서 생활을 하고, 그린하우스 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작물이나 식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식물원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100년 내지 200년 내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린하우스는 이제 외부 온도가 높으니까 외부 온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유리 글래스로 전체를 우리가 사는 바운더리를 전부 막아야 된다는 얘기고, 내부는 물론 에어컨이나 더 좋은 쿨링 방법으로 우리가 살기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식물을 재배를 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광합성이라는 건. 그 산소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지금 공기 중에 약20% 정도가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높은 산으로 가면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고산증이 오는 거고. 따라서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식물이 굉장히 많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야 그 그린하우스 내 쾌적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린하우스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마치 두바이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두바이는 지금 밖에 거의 여름에는 밖에서 생활을 못 하잖아요. 안에서만 쇼핑몰 있고. 그런데 밖에 너무 더워서 뜨거워서 생활을 못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숲이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린하우스 가스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따라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상승이 돼서 3.5도 이상, 앞으로 2050년까지 만약에 3.5도 이상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하거든요. 외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린하우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린하우스 내에서. 네. 그런 의미의 그린하우스. 이번 강연은 역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그런데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100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를 77억으로 잡는다면 23억이 새로 늘어나게 되는데, 23억이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가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 인구의 한 8억 정도가 하루에 2000킬로칼로리 섭취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양실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8억과 23억을 합하면 31억 명이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30년 내에 그 먹거리를 확보하려면 뭐죠? 식량 생산을 늘려야 됩니다. 식량 생산을 늘리는 방법이 종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종자 개발을 하는데 기존의 전통 육종이나 농약 비료 재배법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한계까지는 이미 와 있는 상황이어서,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종자 개량에 의해서 식량 생산을 앞으로 30년 내에 최소한 50% 현재 이상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절대절명의 우리의 어떤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